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우리는 이러한 일을 프로그래밍하다 혹은 코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코딩이란 어렵고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넘어 두뇌를 톡톡 자극하는 흥미로운 지식의 소재인데요. 그렇다면 코딩 수업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놀이터에서 찾아온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포산중학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프트웨어 중점학급인 1학년 10반 학생들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점학급인 만큼 이 아이들은 3년간 체계적인 코딩 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앳된 얼굴 뒤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는 학생들. 그 실력을 기대해보면서 수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요겁니다. 그죠? 라이트봇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처음에 이렇게 딱딱한 C 언어 같은 그런 코딩 하기 이전에 프로그래밍 입문할 때 우리가 라이트봇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서 라이트봇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입문,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스크래치를 사용해가지고 블록 코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아두이노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아두이노를 해가지고 우리 가상으로 풍력 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여기 시골 마을에 전기를 넣어보는 그런 것을 해볼 겁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코딩 따라잡기.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시작해 스크래치 설계를 거쳐 아두이노를 이용한 피지컬 미션까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처음 출동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가지고 세 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데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모으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 학생들의 도전 속에서 코딩의 재미를 듬뿍 느껴보시죠. 소프트웨어 교과를 통해서 분명히 소프트웨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뭐 과학이라든지 국어, 수학 이런 교과에서 이 수업을 응용할 수 있는, 그리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배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몇 장의 종이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지금부터 학생들의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각 종이엔 그림 형태의 문제가 담겨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모둠원이 함께 풀어낼 것. 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라이트봇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그림 형태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화 해보는 거죠, 그죠? 종이 속에 담긴 문제는 라이트봇이라는 프로그래밍 게임입니다. 작은 로봇이 파란색으로 된 타일에 불을 밝히면 스테이지가 완성되는데요. 로봇을 움직이는 건 기호 형태의 코드입니다. 학생들은 이 동작 코드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컴퓨터상에서 로봇을 움직여보며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게임이지만 학생들은 종이에 그려진 타일맵을 보고 로봇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코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첫 번째 미션, 함께 확인해볼까요?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컴퓨터를 뒤로 한 채 문제가 담긴 종이 앞에 옹기종기 모인 모둠원들. 함께 타일맵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눈 후 거침없이 코드를 연결합니다. 물론 코드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그려넣어야겠죠? 왼쪽으로 안 가나? 왼쪽으로. 왼쪽.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야 돼. 여러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정됩니다. 학생들이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는 건 바로 스크립트의 길이인데요.
코드를 쭉 나열하기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 켜잖아. 그럼 이게 불 들어올 거 아니야. 점프하잖아. 그럼 여기 오지? 그러면 피스토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불 켜고 앞으로 와서 또 불 켜고 앞으로 와서 또 불 켜잖아. 그 다음 여기 다시 돌아가서 점프하고 불 켜잖아. 그 다음 왼쪽으로 돌아. 어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반복한 거야. 이렇게 하면 똑같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불 켤 수 있잖아. 다 됐네. 그 다음 끝. 이게 P1이 여기 프로 1 여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보면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되고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 간단한 게임 형태의 미션이지만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의 순차와 반복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맞대며 도출한 학생들의 스크립트가 제대로 구현될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단계는 라이프봇 3-4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라이프봇 3-4단계. 자, 맨 뒤쪽부터 우리 바나나, 6조 바나나부터 한번 나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로봇이 파란색 타일의 불을 모두 켤 수 있을지 친구들에게 답을 공개하는 시간. 한 개의 타일이라도 놓친다면 미션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과연 결과는? 성공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반복된다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 P1을 넣었습니다.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 P1을 이렇게 넣었다. 자, 맞습니까? 네. 자, 박수.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학생들. 쉬워 보이지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한 스테이지를 해결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이 직접 라이트봇 게임에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디귿자 형태의 타일맵인데요.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예상하셨다면 한번 맞춰볼까요? 로봇의 정면 방향으로 두 칸 이동 후 좌회전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시 두 칸 이동 후 좌회전. 마지막으로 두 칸 이동 후 전구 코드까지 연결하면 파란색 타일에 불이 들어옵니다. 너무 쉽다거나 난이도를 높였으면 하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래밍의 재미에 빠진 것입니다. 라이트봇 게임을 통해 두뇌 워밍업을 마친 학생들.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한 명도 빠짐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애들이랑 프로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블록을 쌓아가면서 애들이랑 해결을 한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라이트봇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각화 해봤죠, 그죠? 네. 자, 지금 할 것도 스크래치라고 우리가 블록 코딩, 자, 그림 형태로 우리가 코딩 연습을 해보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그래밍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요소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과 산업의 발달 속에서 파괴되고 오염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하도록 변환시킨 에너지를 말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시간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풍력 발전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량만큼 건물에 불이 켜지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하는데요. 주어진 조건은 바람의 세기와 회전 각도. 학생들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전기가 공급되는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두 번째 미션.
과연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드디어 미션 성공을 향한 두뇌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문제 해결의 핵심이 풍력 발전기인 만큼 학생들은 발전기 구동을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합니다. 스프라이트는 일단 얘네들이 만들고 있고 저한테 다른 스프라이트 써가지고 여기다가 바람의 세기를 1에서 100까지 중에서 랜덤으로 정해서 돌아가게 돼야 되니까 1에서 100까지의 낭수로 바람의 세기를 정하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대충 만들어 봤는데 잘 돌아가고요. 이제 바람의 세기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날개가 돌아간 각도를 다르게. 코딩에 필요한 조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난수 명령어를 프로그래밍 속에 녹여내야 하는데요. 난수란 명백한 규칙 없이 무작위로 얻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마치 자연의 바람이 시시각각 변하듯 학생들은 바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날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모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중심에서 안 들어오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모양에 가서 우리가 중심 잡는 게 안 돼서 그래요. 모양 중심 설정 이거 클릭하고 여기가 가운데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중심을 잡아주면 돼. 오케이. 그래 잡아주고 그다음 요거는 다시 요 모양 여기로 옮겨주면 되겠다. 이제. 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회전 각도가 변경돼도 한 지점에 고정시키기 위해 중심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데요. 발전기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까지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학생들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됐다면 변환된 풍력 에너지가 각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천천히 날개를 회전시키는 풍력 발전기. 전기 생산량이 기준값에 도달하자 불이 반짝 켜지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의 과정과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풍선 돌리기는 저기 앞에 보시면 조건에 보시면 20이나 특정 수가 되면 불이 전부 켜지게 되는데 여기 스크립트에 보시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스크립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바람의 세기가 20 이상이면 불이 켜지도록 하고 이 풍차가 만약에 바람의 세기는 랜덤한데 바람의 세기가 10 이상이면 더 빨리 돌아가도록 설정해놨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개성 만점 풍력 발전 세상을 소개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도 학생들은 모둠마다의 특색을 더하며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어두운 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으로 밝힌 세상에서는 환경오염의 걱정은 훌훌 털고 전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과제가 풍력발전기 이용해서 전기 켜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두이노를 사용해가지고 불을 밝혀보는 수업을 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 LED를 점등하라.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직접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LED에 불이 켜지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코딩만으로 구현해본 이전 미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전자기기와 전류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미션.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두이노는 브레드보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활용해 전자기기의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컴퓨터 화면 속 스프라이트를 출력 장치인 LED로 대체하고 전 단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명령어를 입력해보는데요. 완벽한 코딩에 완벽한 회로가 완성됐다면 LED에 빛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아디오랑 호환되는 엠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것을 기본으로 선을 연결해서 바람의 풍력 에너지가 몇이 되면 불이 켜지도록 만들었어요. 아까 선이 바뀌었을 때 좀 헷갈렸긴 했지만 그래도 완성하니까 좋았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모둠. 프로그래밍 작업에 한창인데요. 바람은 켜지고 안 켜져. 저거 60. 바람의 세기와 핀 번호까지 확인하며 알고리즘을 완성했지만 야속하게도 브레드보드에 연결된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미션 성공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어디서부터 오류가 발생했는지 또 어떤 명령어를 수정해야 하는지 재빨리 파악하는 학생들. 이제 마지막에 진짜 제일 해야 된다. 한다 간다 하나 둘 셋. 자,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구현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과연 결과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마지막 하나. 나이스! 켜졌어! 이거 할 때 엠블로그라는 거 조금 더 렉이 걸리고 튕기고 그런 점도 어려웠고 렉이 튕기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처음부터 안 튕기도록 짜놨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가 가장 즐겁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아서 이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전자기기의 제어 원리와 신호체계의 상호작용을 직접 확인한 학생들. 알고리즘을 완성하고 또 오류를 살피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마지막 미션까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스크래치를 통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것들 풀어나가면서 코딩을 해서 마지막에 아두이노로 표현했을 때가 제일 가장 기뻤고 좋았어요. 아두이노를 통해서 만드는 게 가장 재미있었고 조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저는 스크래치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상상한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니까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의 시각화 단계부터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응용, 심화 단계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 그 길 위에선 우리 학생들이라면 어떤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